근데 공성의 지혜에서 제가 그동안 안 보이던 걸 좀 써놓은 게 있죠. 상무성, 생무성, 승이무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삼무자성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게 화엄경 안에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런 이 뭔 뜻인지만 말씀드리면요.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는 걸 되게 강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만법은 다 자성이 있거든요. 불교의 이런 무순된 얘기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자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자성은 본래 없다 이런 말 쓰는데 자성이라는 건 분명히 로고스거든요. 예. 컵은 컵의 자성이 있고 물은 물의 자성이 있고 그렇죠. 불은 불의 자성이 있어야 불로서 존재하잖아요. 모든 차별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 자성들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이. 근데 이 자성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성도 본래 공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에서 나왔다. 본래 다 텅 비어 있는데 움직이면 만법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움직이면 만법이 쪼개지니까 이 펜의 자성 따로 있는 것 같고 요거의 자성 따로 있는 것 같죠. 각각의 자성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텅 빈 공이 신기하죠. 거칠게 비유하자면 텅 빈 공인데 현상계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요. 마음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돌멩이로, 불로, 물로, 사람으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수만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모든 근원은 만법의 근원은 법신인데 법신 자리는 텅 비어 있거든요. 이게 신기죠.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텅 빈 차원이 현상계 차원에서 나타날 때는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각각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이 자성은요. 법집을 가져와요. 법에 대한 집착. 예. 예. 법에 대한 집착을 가져와요. 각각이 따로 실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집을 깨고 나면 이거 결국은 다 공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란 자성이 없다는 말은 이거예요. 각각의 로고스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로고스에 대한 집착. 요건 따로 있고 요건 따로 있을 것이다. 컵의 로고스 따로 있고 뭐 물의 로고스 따로 있고 불의 로고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말이 법성계에도 나오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한 가지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만든다는 게요. 모든 마음법의 자성을 다 가지고 그 텅 빈 자리에 있으면서 때에 알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냥. 근원은 하나고 텅 비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자성을 아는 지혜예요. 자성이 원래 텅 비어 있어서 상무성, 자 형상도 없고 또 뭡니까? 자성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형상도 없고 생무성, 뭐가 생겨나는 것도 없대요. 그 텅 빈 자리에서 보면요. 생겨나는 것도 없죠. 보세요. 텅 빈 공이 어떻게 더 늘거나 줄 수 있나요? 반야신경에 뭐라고 했어요? 공은 불생불멸, 부증불감. 생겨나지도 못하고 사라지지도 못하고 늘지도 줄지도 못해요. 늘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낸 그 로고스들은요.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사라지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고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우주가 생기면 언젠가는 공룡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공룡의 로고스가 새로 생겨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나타났다가 2년 다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공룡의 로고스가 없어진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우주가 또 생긴다면 그 조건이 되면 또 공룡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상하죠? 기쁨, 이제는 슬퍼졌어요. 기쁨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따 기쁨이 이제 없어졌나요? 조금 이따 또 기쁠 거 보면 또 나와요. 그 어떤 사물 때문에 그 사물이 가면 이제 사라져서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가 인연 나타나면 인연 생기면 인연이 맞으면 또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이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은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즉 사라질 수도 없어요. 내 안에 특히 인간이 알아야 할 게 육바라밀인데 모든 마음법을 다 알 필요가 없고 인간이 사는데 필수로 알아야 할 화엄경의 책에서 닦아야 할 육바라밀의 법을요 생겨난 적이 없는 그 법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고 쓴다는 게 무생법인이에요. 그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확신했다. 그거를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거 그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칠지부살부터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레벨이 올라가요. 그때부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 들으니까 좋으시죠? 형상이 없어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새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공룡 생각하세요. 생겨나는.
육도, 상, 승이 무성. 그 한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승이는요, 뛰어나다. 뛰어난 무성. 이건 뭐 별게 아니에요. 뛰어난, 최고로 공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뛰어나고, 형상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뛰어난 무자성. 텅 빔. 예, 이해되시죠? 예, 이런 얘기. 나중에 그 본문에 또 나오니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